세계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풀의 신이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녀의 의식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스메르 사람들에게 그분은 지혜와 인자함 그리고 전지전능함의 표본이지. 하지만 수백 년 전에 재능 때 모습을 감추셨어. 후에 현자들이 새로 태어난 풀의 신을 찾아 스메르로 데리고 왔지.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이야. 닐로가 추게 될 화신의 춤은 화신 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지.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 엄청 아름다운 파지사라가 자라난 거야.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화신 탄신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숲의 견습순 찰짜 콜레이 대령이요! 야! 따라가! 부탁할게! 콜리 멤버! 죽음의 땅은 수메르에서 수천 년 동안 존재했고 이 세계의 깊은 곳에서 탄생했지. 숲의 순찰자들은 아마 죽음의 땅과 오랫동안 싸워야 할 거야. 우림 생태가 매우 위험해지고 있어. 이력 장목! 일망타진! 허공 단말기라는 건데 아카데미아에서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이 남기신 유산으로 만든 도구야. 허공 단말기를 가동하면 누구나 허공과 연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신의 항아리 지식 비밀 거래는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진행될 거야. 그걸 사용하면 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 사람을 한 명 찾아줬으면 해. 여행 잡화 상인이야. 어때? 어떤 상품을 원해? 보여줄 때가 됐군! 성 밖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모든 게 청산될 테지! 방금 봤지? 대원자가 공연을 멈추래. 그 사람들은 작은 풀의 신의 탄생이 누카데바타님이 진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지혜와 이성의 나라에서 경박스럽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겐가? 이창치 지맥을 뽑아내고 있어. 아무래도 신의 항아리 지식을 이미 사용한 모양이야. 화신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왜 그래? 정신 차려!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신께서 수메르 성이라는 천국을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그걸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 축제를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사람들에게 패키치고 싶지 않아. 우리에게 남은 화신 탄신 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인가? 세상이 날 잊어도...
Thank you.